휘하. 치매연구센터에서 2천여 명의 사람을 수십 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400여 명이 치매에 걸렸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치매 걸리기 5, 6년 전부터 작은 기억이나 순간 기억을 잃어버리는 습관이 잦았다고 합니다. 오늘 재밌는 기억력 퀴즈를 통해 잠자는 두뇌를 깨우고 머리가 좋아지는 쾌감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력 퀴즈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마지막 4단계 문제들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좋아지는 이상한 책에 있는 미국 최고의 대학 MIT에서 뇌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기억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청자 퀴즈를 맞히신 10분을 추첨하여 보기만 해도 머리가 좋아지는 이상한 책을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른쪽 카드 그림을 기억해 주세요. 잠시 동안 기억을 유지하시고 잠시 후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방금 전 카드 그림에 있던 사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선풍기입니다. 열기구 카드 그림을 기억해 주세요. 잠시 동안 기억을 유지해 주세요. 방금 전 열기구 카드 그림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열기구에는 사람이 타고 있네요. 꽃 카드 그림을 기억해 주세요. 잠시 동안 기억을 유지해 주세요. 방금 전 꽃 카드 그림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꽃잎 모양이 바뀌었네요. 1단계 맨 처음 문제로 나왔던 사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선풍기입니다. 2단계 문제 들어갑니다. 토끼 그림을 기억해 주세요. 잠시 동안 기억을 유지해 주세요. 방금 전 토끼 그림과 달라진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귀 모양과 마스크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아이스크림 그림을 기억해 주세요. 잠시 동안 기억을 유지해 주세요. 방금 전 아이스크림 그림과 달라진 두 가지를 찾아주세요. 아이스크림 색깔과 콘의 무늬가 달라졌습니다. 1단계 선풍기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나왔던 사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열기구입니다. 1단계 마지막 문제 꽃의 색깔은 무엇이었나요? 정답은 보라색입니다. 3단계 문제 나갑니다. 10개의 펭귄 그림을 기억해 주시고 잠시 후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하셔도 됩니다. 울고 있는 펭귄은 몇 번에 있나요? 정답은 1번입니다. 요리사 펭귄은 몇 번에 있었나요? 정답은 5번입니다. 산타클로스 펭귄은 몇 번에 있었나요? 정답은 10번입니다. 2단계 첫 번째 문제에 나왔던 동물은 무엇이었나요? 정답은 토끼였습니다. 4단계 문제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좋아지는 이상한 책에 있는 일부 문제로 MIT에서 뇌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기억법입니다. 사진을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30초 정도 일시정지 하셔도 됩니다. 환승을 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정답은 직진입니다. 시계 분침이 가리키는 숫자는 무엇이었나요? 정답은 6입니다. 사진을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30초 정도 일시정지 하셔도 됩니다. 닫혀있는 사물함 중에 분홍색 문은 딱 하나입니다. 몇 번인가요? 정답은 105번입니다. 열려있는 사물함은 딱 하나입니다. 몇 번 사물함인가요? 정답은 114번입니다. 시청자 퀴즈 나갑니다. 4단계 퀴즈에서 맛보기로 풀어보았던 MIT의 내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과학적인 기억법을 모아 국내 출간한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책 제목을 맞히신 10분을 추첨해서 해당 책을 나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까지 댓글로 응모하실 수 있으며 6월 26일 날 고정 댓글과 당첨자분들 댓글에 당첨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키즈코리아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